안녕하세요. 연료체 유동 회선 및 설계 4조 발표를 맡은 윤성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는 주 날개 형상 변화를 통해 양압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해석 과정, 해석 결과, 그리고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재설계 과정 및 재해석, 그 다음에 이를 통해 얻은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KFX 사업을 진행해 현재 시제기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국산 전투기 개발은 단순히 애국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 전투기를 이용할 시 판매국의 법률상 개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F-16 개량 사업 같은 경우 미국의 법률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에 같은 이유로 비록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국산 전투기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양압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날개 형상 변화를 통해서 양압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우선, 날개 형상 변수와 날개 모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날개 형상 변수는 오른쪽 상단의 그림을 보시다시피 코드라인, 미인 캠버라인, 맥시멈 피크니스 이렇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코드라인은 에어포일의 리딩 엣지와 트레일링 엣지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이고 설계 편의상 X축 위에 둡니다. 그리고 추가로 리딩 엣지를 원점에 배치함으로써 설계할 때 용이성을 띠고 있습니다. 미인 캠버라인은 에어포일의 윗표면과 아래표면의 중간 부분에 이어 있는 선입니다. 맥시멈 피크니스는 말 그대로 에어포일의 최대 두께를 말합니다. 저희는 이번 실험에서 3D 모델링의 편의성과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작하고 있는 전투기가 스텔스 성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에 따라서 에어포일의 아래 표면을 곡면이 아닌 평면으로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코드라인과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코드라인의 길이와 최대 두께의 X 위치, 즉, 이 부분의 길이를 변수로 해서 다양한 형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날개 모양이 있습니다. 날개 모양은 날개의 코드 길이, 얘가 어떻게 스판하느냐에 따라서 날개 모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날개가 스팬되는 과정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이처럼 사다리꼴 같은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타원형의 날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딩 엣지가 동체와 이루는 각도를 통해서 전진입기와 후퇴입기로 또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사각형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3D 일단 모델링이 간편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며 변수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저희가 사용한 날개 기본 모양입니다. 저희는 이제 코드 타원형을 하나 그리고 거기에 장축을 코드 길이로 선정했습니다. 코드 길이의 코드로 선의 위에 있는 한 점에서 타원으로의 접선을 그려서 타원과 접선과 장축이 이루는 것을 날개의 기본 형상으로 삼았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변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첫째는 코드 길이의 변화입니다. 저희는 에어포일의 최대 두께를 1인치로 유지를 했고, 즉, 이 부분의 길이가 1인치로 유지를 했고, 코드 길이와 최대 두께의 위치를 4대 1 비율을 유지하게끔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분의 이 부분의 길이가 4대 1인 것입니다. 그리고 받음각을 3도로 유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코드 길이와 X 최대 두께, X 위치에 관한 관계인데, 마찬가지로 에어포일의 두께는, 최대 두께는 1인치로 유지를 하고, 여기서는 코드 길이를 고정시켜 놨습니다. 20인치로 고정을 시켜 놓고, 최대 두께의 위치를 각각 3인치, 5인치, 7인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역시 받음각은 3도로 유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 날개 형상을 선택한 이유는 수직 수평 꼬리 날개는 양력을 발생시킨다는 것보다는 비행의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해석 과정의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벤터를 이용해서 STL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병렬 연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산 결과에 맞춰서 해석 결과를 분석하고 재설계 및 재해석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진행한 STL 모델링입니다. 지금 각 모델링에 보이는데 그 아래에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는 각각 코드 길이와 최대 두께 X 위치를 각각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코드 길이가 16인치이고 최대 두께 위치가 4인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코드 길이가 20이고 X 위치가 최대 두께 X 위치가 7인치인 형상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솔버 선정과 경계 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은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고속 압축성 유동을 다루기 때문에 점성 효과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축성만 고려되는 오일 리큐에이션을 통해 다룰 것이고, 이 때문에 로어 센트럴 폼을 이용했습니다. 경계 조건은 오른쪽에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유념하게 봐야 될 것은 백 부분에 시메트리 조건을 사용했는데, 이는 전투기가 좌우 대칭 형상이기 때문에 시메트리 조건을 사용했고, 속도장의 경우 F22, 이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전투기를 가리키는 표면에 대한 이름입니다. 속도 부분에 슬립 조건을 사용했는데, 이는 저희가 점성을 무시할 수 있는 외부 유동을 다루기 때문에 슬립 조건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메쉬 형성 과정입니다. 저희는 블록 메쉬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였고, 스냅피엑스 메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성 효과가 거의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드레이어 기능을 배제한 상태에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 길이에 따른 영향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앞서서 말했던 16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 최대 두께 X 위치에 따른 양항비 변화는 또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 16인치, 4인치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게 나왔고,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 20인치, 7인치의 모델이 제일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두 개를 조합해서 새로운 해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코드 길이가 16인치이고, 코드 길이 대 최대 두께 X 위치가 20대 7을 유지하는 형상을 제작했습니다. 그 결과 코드 길이가 16인치이고, 최대 두께 위치가 5.6인치인 모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델을 기존에 가장 좋게 나왔던 16인치 4인치 모델과 20인치 7인치인 모델을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16인치 4인치 모델들이 약 양항비가 38.66% 증가했고, 20인치 7인치 모델 대비 양항비가 약 175.9%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 모델을 조합한 결과가 두 모델에서 점점 모두 다 개선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코드 길이와 최대 두께의 위치를 변수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두 설계점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합쳐서 최종 설계를 진행했더니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부분은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다 1보다 작은 값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희가 3D 모델링 역량이 부족해 리딩 엣지나 트레일링 엣지에서 각을 주지 않아서 항력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사각형 날개의 한계점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리딩 엣지와 트레일링 엣지에 앵글을 줄수 있었다면 더 우수한 양향비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